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막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 보호막 암 주요 치료비, 특히 비대형이죠. 예전에는 1,000만 원부터 1억까지 딱 5년간만 보장이 되었다면 지금 현재는 300만 원부터 1억까지 10년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농협의 암 주요 치료비 비대형 실손보상형 상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보험료가 저렴해요. 2만원 미만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중복가입 중복보장, 그리고 갱신형 비갱신형, 그리고 300만원부터 업계에서 최저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웬만한 손해보험은 1,000만원부터 보장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손보상형으로 300만원 구간부터 보장이 가능한 암주요치료비 농협이 불티나게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장점은 뭐냐면 업계 최초로 비급여, 입원비, 식대 모두 다 포함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단도 2만원으로 아주 넉넉히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NH치료비고요. 갱신, 비갱신 둘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암으로 발생 치료비, 원발, 최초의 암이죠. 재발, 재발되는 거, 전이, C7세서부터 C80까지 전이암, 소외갑, 갑기경제, 대장점막내암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매년 최대 1억씩 타산 후 5년간만 보장이 되지만 10년간, 그리고 비급여, 밥값, 식대, 그리고 입원비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미친 암 주요 치료비가 출시가 되었다는 거. 자, 암 플러스 NH 치료비예요. 불안한 암, 암 플러스 농협 치료 비용으로 치료 걱정이요. 이제 안녕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단비만 지급하고 사라진 암보험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진단비, 치료비 따로 생각하지 말고요. 보험 대상, 치료비 모두 플러스 이 모두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자, 부담되는 암 진료비 플러스 비용으로 걱정 없이 이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약 195만 명이 19년도에 18.1%가 암 진료 현황이고 지금 현재는 500만 원 이상 일단은 병원비가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장기화될 수 있는 치료비용 암 플러스로 내삼의 한 단계를 플러스 알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죠. 내가 암 수술하고 암 항암방사선하고 약물치료 받고 거의 1-2년이면 끝나는데 10년까지 이거 오바 에바 참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중간에 전이가 될 수 있고 재발이 될 수 있고 잔존암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년 동안만 보장을 받는 것보다 10년 동안 그렇다고 더 비싸냐고요? 비싸지도 않고 훨씬 더 저렴하게 단도 2만원 미만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연 최대 1억씩 최대 10년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최소 300만원부터 1억까지 타사는 1,000만원부터 되죠. 한화생명이랑 내일모레 나올 동양생명은 500만원부터 하지만 농협생명은 300만원부터 1억까지 최고 10년간 10억까지 보장을, 근데 물론 10억까지 보장을 못 받죠. 10년까지 보장받으면 그 정도면 정말 정말 죽을 정도로 매우 힘들 겁니다. 자, 100세 시대에 100만원씩 100세까지. 근데 중요한 건 암 정액형 10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내가 암수술이나 항암방사선이나 약물치료 받으면 1,000만원, 2,000만원씩 나오는 정액형은 이 상품에는 없어요. 하지만 100만원부터 1년간만 12회까지 나오는 암생활자금 100만원만 상품이 1,200만원까지만 나와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상품은 뭐 갱신형, 비갱신형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 약관 해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암수술, 우리가 암 주요 치료비는 암수술, 여기서 의료법에서 정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규정에서 정한 해당 분야에 대해서 의사, 치과 또는 한의원에 관한 암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술의 정의죠. 암으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생체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게 암수술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암수술과 같이 보장이 되는 게 뭐다? 일단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나머지는 솔직히 큰 의미가 없고요. 항암방사선, 이 계약에 항암방사선 치료는 방사선 종양과와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을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여 없애는 거, 이게 항암방사선 치료고요.
항암 약물치료비는 항암 약물치료는 진료 과목의 전문의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 화학요법 또는 항암 면역요법, 면역기전을 이용해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켜 약물, 압소바, 헬릭소, 헬레나제 등 치료법은 제외됩니다.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를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항암 약물 치료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암 특정 치료, 암 특정 치료도 보장이 되는데요. 암 특정 치료라 함은 암 수술,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을 말합니다. 네, 이거 어차피 똑같은 얘기예요. 자, 암 특정 치료비는 이 다섯 가지는 보장을 안 해줘요. 타사와 다 똑같습니다.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시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는 치료 안 되죠. 면역력 강화 안 됩니다.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 안 됩니다. 호르몬 관련 치료제 안 돼요. 자, 암 특정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 진찰, 입원 이런 것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우리가 손해보험의 K사 항암 호르몬 되는데 그거는 정액형만 되는 거고 비례형은 보상이 되는 회사가 없다는 거. 근데 어떤 분들이 잘 몰라서 아 비례형이 KB처럼 항암 호르몬 되는데 근데 KB도 항암 호르몬은 비례형은 안 되고 정액형만 됩니다.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뭐 나머지 다 똑같고요. 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전국에 333곳 그리고 병실 300병도 이상 유치하고 있는 데가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은 전국에 47곳, 500병도 이상 유치하고 있는 곳이 상급 종합병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뭐 요거는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뭐 그런 상급 종합병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암 주요 치료비 정의는 뭐냐면요. 암 주요 의료비라 함은 암 보장 개시일 90일 이후죠. 네. 그래서 90일 이후에 암 그리고 기타 피부암 중증 이후에 갑상선 대장전망내염은 제외가 되고요. 진단이 되거나 보장 개시 이후에 최초의 기타 피부암 중증 이후에 갑상선암 대장전망내염이 진단을 받고 암으로 인해서 기타 피부암 중증 이후에 암으로 대장전망내염의 치료를 위하여 보험금 지급 기간에 발생하는 비용을 전액 비용을 항목을 합계를 말합니다. 암 특정 치료비예요. 암 특정 치료비 아실 거예요. 네. 암 특정 치료비는 이게 원래 타사는 없었어요. 타사는 암 수술비,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만 있는데요. 암 특정 치료비를 받고 해당하는 의료비를 인한 발생한 비용, 의료비에 의한 그러니까 암 특정은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들 암 수술로 인해서 발생한 의료비, 입원비나 식대나 여러 가지 그래서 비용하는 급여 중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과 비급여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급여와 비급여 합계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타사 같은 경우는 암 주요 치료비라고 하는 거고요. 농협은 암 주요 의료비라고 합니다. 치료비는 말 그대로 치료비가 발생이 되는 거죠. 직접적인 원인으로 의료비는 치료비를 포함한 밥값, 식대, 입원비, 급여, 비급여 모두 다 보상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자, 급여, 비급여 용어는 알고 계실 거예요. 급여는 당연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에 따라 급여 항목이 발생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및 본인 부담금의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당연히 알고 있죠.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 법 또는 의료법에서 정한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그래서 국민건강보험 적용된 부분 외의 것들을 비급여죠. 주상병 의료기관을 방문하기에 맞는 가장 중요한 병태 이게 주상병 이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30세 여성 기준으로 타사 같은 경우는 특약으로 암 주요 치료비가 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죽어야 나오는 사망보험금, 질병사망이나 상해사망, 후유장애를 넣어야 가입이 돼요. 혹은 네, 여러가지 입원비, 스코어링은 맞춰야 되는데 농협 같은 경우는 이 주계약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담보 없이 주계약 안에 1,000만 원, 이게 300만 원부터 1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90세, 80세 없고 오로지 100세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는 거. 그래서 비갱신, 갱신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고,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보험료가 비싸요. 30세는 여성 기준으로 20년나 100세 비갱신형으로 23,400원, 23,400원이고 40세 여성 기준으로 20년나 100세 기준으로 23,600원, 그리고 50세 기준으로는 22,100원, 22,100원으로 50세 여성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60세부터는 보험료가 더 다운돼요. 60세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싼 게 아니고 20만 원. 50세에 비해서 2,210원이 더 저렴하죠. 60세 여성 기준으로 비갱신형입니다. 표준체 유병자 다 가입이 가능한데 유병자 보험료가 좀 더 비싸다는 거. 325로 가입이 됩니다. 그리고 70세는 여성은 더 저렴해요. 17,600원. 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은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보험료는 더 내려간다는 거. 나이는 올라갔지만 보험료는 더 다운됩니다. 70세 기준으로 17,600원. 이 상품은 15세부터 85세까지 가입이 돼요.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유병자 표준형 보험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300만원부터 1억까지, 타산은 1,000만원부터 1억이죠. 그 타산은 5년간, 근데 농협은 10년간, 중복가의 중복보장, 그리고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하고, 가장 큰 팩트는 뭐냐면 암 주요 치료비가 아니고 암 주요 의료비다 보니까 병원비나 그 다음에 저 식대, 밥값, 그리고 병원비까지 모두 다 비급여, 급여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